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참 한순간이다 하는 걸 느끼잖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제 만추위의 계절, 정말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아, 이상하게 늘 평상시에도 보통 일주일에 만 한두 번 정도는 이 거리를 이렇게 청소하는 차량이 집 앞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셨는지 몇 주째 지나가는데도 길에 떨어진 낙엽이 이게 치워지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이게 참 좋아요. 그냥 가을에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이 길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주잖아요. 아, 가을이 왔구나. 또 가을이 가고 있구나. 그새 그 무성했던 나뭇잎이 그냥 아주 붉으스름해지더니 빨갛게 되었다가, 어제 아침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 분명히 붉은 색깔의 낙엽이었는데 그게 노랗게 되었어요. 아주 노랗게, 아주 샛노랗게, 그냥 그렇게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잎에서 그렇게 햇볕이 이렇게 그 사이로 비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만 보면 저는 막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서 이야, 참 아름답다. 이야, 참 이쁘다. 이쁘다. 지나가는데 이제 뭐 한두 주 지나면 그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잠시 지나간 인생입니다. 뭐 어릴 때는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긴지, 왜 이렇게 참 길고 긴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다 살아갈까, 그게 고민이었는데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빨리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어쨌든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한 주는 큰 아이가 오고 또 한 주는 작은 아이가 와서 이렇게 보고 또 작별을 하면서 아이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남겨두고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이별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얘들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래요. 그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도 하루 같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 70년, 80년 세월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요, 순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 인생 아직까지 구만리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하루살이 인생의 신랄 같은 그야말로 저 절벽 벼랑 끝에서 지금 떨어지냐 마느냐 하는 그 순간 속에 내가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과연 오늘은 마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더덥다. 더덥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그야말로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죠. 인생을 다 탕진하고 그냥 다 망치고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그야말로 여러분 자신의 신부될 한 여인을 찾아서 하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정말 그분을 만나서 이 수많은 인생의 기회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나를 찾아오신 우리의 신랑을 내가 만나고 내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그분이 나의 소망인 줄로 내가 정말로 깨닫고 그분에게 나를 올인해서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의 신부로서 그야말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전에는 참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 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씩 알게 돼요. 요즘 우리 하영이가 이제 벌써 30이 다 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30이면 아주 노처녀였죠. 그죠? 어떻게 30인데 결혼을 아직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우리 큰딸이 벌써 나이가 그렇게 찬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많잖아요. 이 아이에게 좋은 신랑을 좀 만나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아빠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영이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를 만날까,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결혼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실로 바늘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참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느끼게 돼요. 인생 한 신부가 신랑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인생.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 나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주님의 음성인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일에만 인생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단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세상에 온갖 이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한 거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지만 더 귀중한 것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우리 주님을 정말로 만나야 된다는 것. 사기꾼에게 끌려가서도 안 되고 정말 이 세상에 온갖 미혹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들, 정말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꾸미면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인생길이 있습니다. 십중팔구 우리가 발 잘못 디디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알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이 그저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은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런 영상을 보잖아요. 어떤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저 영국에 계시는 그 흑인 목사님께서 자기가 본 것을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만화로 그려가지고서 우리가 가끔씩 보는 영상.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준 거 보니까 그 사람마다 귀신들이 아주 그냥 흉측한 형상을 가지고서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보여서 참만 다행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게 자꾸 보인다는데 그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 비위가 약해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 막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귀신이 있어요. 저한테도 귀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세상 속에,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악한 원수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뿌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참 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길, 진리의 길,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게 뭐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사기꾼이 아니라, 악한 원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하면 이런 말들이, 아유 그냥 뭐 그냥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사실은요, 깊이 생각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아,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뭘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뭐 있나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에요.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다 그 가운데 정말로 참 소중한 진리, 참 생명, 우리의 참 신랑을 내가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사실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그치요?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사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되어질 일, 그리고 하늘에서 되어질 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사도 요한에게는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정말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마지막 서신을 적으면서 또한 함께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마지막 서신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그래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을 말하는 거지요. 나는 그렇죠. 사랑하는 갈료,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한마디, 이 한 문장, 이 한 구절만 생각해도 그 속에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렇게 서려져 있는 것을 알게 돼.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남겨주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그거 하나만 물으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물으셨다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 빼고 딴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지, 그게 하나만 떼놓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저 내가 그저 우리 생각대로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 결국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실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보는 것은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 성도의 이름이 가이오래요. 도대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가장 흔했던 이름. 지금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누구라고 할까요? 철수? 뭐 데이비드? 가장 흔한 이름이 가이오였대요. 누군가 이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가 주님을 만났던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성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사람,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뭐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직분은 무엇이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의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 내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크다 그러시잖아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누구를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죠.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 이런 은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인정해 주는 자, 주님이 기억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 주님이 칭찬하는 자, 주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자가 되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 되면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가이아로 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는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 가이아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이 사도 요한에게 해준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참 주님을 사랑하는 한 성도를 보는 사도 요한의 기쁨. 정말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이렇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주님이 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낙엽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언젠가는 쓰레기차가 와서 그걸 다 쓸어가는 것이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내가 진실로, 마치 낙엽은 떨어져도 그 나무는 여전히 겨울을 지나며 그 생명이 살아 그 나무를 지켜주듯이 내 삶 속에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그 삶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찌하든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헛된 것에 끌려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우리의 영원한 신부, 그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기도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덧없는 인생 정말로 이렇게 떨어져 날아가 버리고 마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 주님 주신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과 영원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 처소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주님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추운 날씨에 자선 냄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렇게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참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